서쪽 지방은 폭염이 이어졌지만 동해안은 단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두 지역의 날씨가 확연히 달랐던 건 일본에 상륙한 태풍 종다리에서 강한 동풍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며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륙은 영천 신령명 기온이 39.4도까지 치솟았고 김해 37.7도, 대구 36.9도, 서울 36.7도, 광주 36.5도 등으로 35도를 웃도는 초고온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 너무 더워요. 하지만 폭염특보가 해제된 동해안은 강릉 29.5도, 울진 29.8도 등으로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강릉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11일 이후 무려 18일 만입니다. 이렇게 서쪽과 동쪽의 날씨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 건 일본에 상륙한 태풍 종다리에서 강한 동풍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시원한 동풍이 불며 동해안은 단비가 내리고 기온도 크게 떨어졌지만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진 탓에 서울 등 서쪽 지방은 폭염이 오히려 더 심해진 겁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은 폭염이 계속되지만 동쪽 지방은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12호 태풍 종다리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20에서 60mm, 제주도 산지에는 8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상도와 전남에도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되는 가운데 동해안도 주 중반부터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여 폭염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